근데 좀 저희 나올 거 예상도 했죠? 네! 그래요? 아쉽네. 이거 말하면 안 돼. 두 번째 공연 있으니까 말하면 안 돼. 네! 말할걸? 진짜 하면 그 사람 캡처해서 스토리에 올려버릴 거예요. 더 좋아해서 할걸? 원스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게 혹시 이게 슬로건인가요? 저거 위에서 봤어. 널 처음 본 순간 의심은 1도 없어. 앞에 있는 원스들 깜빡했다. 이거 어느 가사지? 티티? 이거 가사 아닌 것 같아. 어, 가사 아닌 것 같은데? 빌어팩 이거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굉장히 오랜만에 한 팬미팅인 만큼 끝났으니까 이제 한 명씩 소감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현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우리 8주년 너무너무 축하해요. 뭔가 사실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까 얘기한 것도 그렇고 뭔가 정말 선배잖아요. 저희가 진짜 우리 회사에서는 그래도 좀 오래된 연차가 오래된 선배인데 아직도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신인 같아요, 사실은. 최근에 제가 2PM 선배님 콘서트도 봤고 또 G.O.D 선배님 콘서트도 봤는데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보는 내내 소름이 계속 돋았어요. 우리도 뭔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25주년 콘서트를 해도 원스들은 그냥 귀여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무대에서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냥 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저희도 25주년, 30주년, 35주년 콘서트도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진짜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하게 된다면 뭔가 귀여운 무대, 이런 무대 뭔가 못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콘서트를 보면서 선배님들 콘서트를 보면서 우리가 막 진짜 티티나 치어러 노래를 해도 우리 원스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봐주겠구나, 꼭 해야겠다,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올 수 있는 우리 원스분들 꼭꼭 와주세요. 우리 원수분들도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또 아기를 데리고 남편을 데리고 같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우리 원수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저희 8주년도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변함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트와이스 앨범 내고 또 원스도 찾아뵙고 또 콘서트 할 거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네, 저는요. 그러니까 정현 언니 말 맞는 게 데뷔 초반에는 되게 뭔가 귀여운 것들, 귀여운 컨셉을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약간 좀 다른 컨셉으로 멋있는 컨셉도 약간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약간 다양한 모습도 도전을 해보고 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좋아해 주시니까 이제는 또 다시 귀여운 그런 컨셉도 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재밌고 원스들이 되게 예쁘게 잘 봐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년 동안 이렇게 꽉 찬 사랑을 주신 원스에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데뷔 초반부터 있어준 원스도 있고 중간 이렇게 입덕하는 원스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약간 진짜 8년 동안 원스하고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든든하고 되게 힘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스에게도 8주년 너무 축하하고 오늘 마지막까지 재밌게 이제 무대에 있습니다. 끝까지 재밌게 즐겨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원스 오늘 즐거웠어요?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하는 팬미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준비도 많이 하고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이날만을 정말 많이 기다려왔는데 원스들 이렇게 보니까 또 가까이서 실제로 또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고 에너지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고 싶었죠? 혹시 저희가 최근에 원스 4기를 뽑았는데 여기 원스 4기 다 있나요? 네! 원스 4기는 아니지만 트와이스 보러 왔다! 4기여야 올 수 있을 거예요. 4기만 올 수 있는 거야? 아니야. 그거 티켓이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예매. 일반 예매도 있대요. 어쨌든 오늘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최근에 팝업 스토어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들을 쫙 보는데 올해도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 하면서 그 트와이스의 모든 발자취에는 모든 순간에 원스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거는 지금까지 트와이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원스가 함께 했기에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멤버들도 정말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 즐거웠습니다. 멤버들도 그리고 또 항상 저희를 트와이스를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원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오세요. 네, 이번 팬미팅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원스분들이랑 직접 만나서 이제 팬미팅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행복한 얼굴 보니까 저희도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8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렇게 많은 원스분들과 그렇게 행복한 추억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현장 많이 채워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저희 멤버들이 파이팅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응원 잘 부탁드립니다. 원스 고마워요. 굉장히 우리 만날 날 팬미팅을 너무너무 오래전부터 기다리실 텐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팬미팅 하게 돼서 원스가 좋아하는 모습을 봐서 저도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원스도 그렇죠? 네! 이제는 뭔가 원스들이랑 우리랑 통하는 것도 좀 많은 것 같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다 알 것만 같고 눈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기분인지 잘 알 것만 같은 게 진짜 뭔가 되게 8주년이 되니까 많이 우리가 친해지고 가까워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팬미팅 한 기억으로 또 우리가 월드투어 다니는 거 되게 길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할 텐데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항상 너무 고맙고요. 또 남은 투어도 열심히 돌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오늘의 기억으로 또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우리. 8주년 동안 같이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계속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자주 듣는 것 같은데 항상 그렇게 말해주는 원수들에게 그 말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어요.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옛날부터 쭉 우리 응원해줘서 옆에 있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고 사실 뭔가 우리가 8년 동안 이제 정말 한국에서도 하고 일본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연말 시상식도 있지 뭐 콘서트도 있지 하니까 해온 콘셉트이 너무 많았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콘셉트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원스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봐줘서 항상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원스들에게 덕분에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많은 컨셉이나 뭐 기획 같은 거 하는데도 정말 우리 회사 언니 오빠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저는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거 다 들어주시고 생각해주시고 또 윗사람한테 전달해주시고 정말 그런 거 하나하나 정말 하나는 찝어서 얘기를 하면은 너무 끝도 없어서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8명이서 아니! 나 왜 이래! 9명이서! 나 뺐나봐! 9명이서 이 자리를 다 같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서 있어줘 멤버들에게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앞으로도 저희가 원스들 행복하게 해줄게요. 오늘도 이 자리를 함께 해줘서 저희를 빛나게 해주신 원스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원스들이랑 직접 보면서 이렇게 팬미팅 할 수 있어서 이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8년 동안 짧지 않은 긴 시간 멤버들 그리고 원스분들 그리고 회사분들 이렇게 그리고 저희 꾸며주시는 언니들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옆에 있어주시고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8년 동안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원스분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트와이스 모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년 동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4년 만에 팬미팅을 다시 해가지고 원스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오늘 되게 팬미팅 컨셉이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멤버들과 이걸 기획해주신 스태프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8년 동안 응원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8년 동안 또 서로 너무 열심히 곁에 있어주고 그 자리를 지켜준 멤버들에게도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디 안 보인다고 해서 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또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가 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8년이 벌써 된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면서 또 되게 짧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오히려 엄청 길었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되게 많은 순간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이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떼어놓고 제가 사람 박지우라는 사람으로 봤을 때 언제 얼마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새삼스럽게 고맙더라고요.
되게 한 명이 가족이 아니고 그냥 나를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되게 조금 못난 모습도 예뻐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특히 막 꼭 하고 싶었던 말은 제가 이번에 솔로가 나왔었잖아요, 올해. 나름대로 저한테는 이 일을 굉장히 오래 연습생 생활을 거치고 또 8년을 하고 해서 제 인생에서 제가 26살인데 거의 18년, 19년 정도를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살다가 처음 앨범이란 걸 혼자서 내보게 됐는데 그때 되게 만약에 앨범을 내게 된다면 되게 걱정이 많이 되고 불안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뭔가 트와이스라는 나에게 든든한 집이 있고 뭔가 원스라는 든든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되게 많은 걱정은 안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아예 걱정을 안 하진 않았지만 진짜 불안하고 어떡하지? 막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제든 늘 우리 이 공간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은 안정감을 주고 감사함도 주고 여러모로 다양한 감정을 좀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다고 그리고 뭔가 네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요. 8년 동안 우리 멤버들도 그렇고 우리 3번부 언니 오빠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원스들도 그렇고 모두 너무 수고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알겠죠? 네! 잘 자고 잘 먹고 행복하게 또 매일을 살아봅시다 여러분. 좋습니다. 끝!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야겠죠? 한번 찍어볼까요 여러분? 멤버들 8주년 팔까? 호즈! 축하해. 호즈 뭐 할까? 팔 하자. 팔 그 이렇게 팔? 옛날 느낌 어떤 거? 옛날 느낌으로 한대요 여러분. 아 8살 축하해주는 거야? 8살? 근데 8살 껴 가사네. 1, 2, 10 난 너로 가득해. 우리 케이크 다 같이 나눠 먹을까? 조금 한 입씩 조금씩. 진짜 조금 먹어야 60분이면 안 돼. 그러다가 혀 색깔 바뀐다. 고마워. 바뀐 것 같아 상아. 볼게요 다.
자, 그럼 책은 저희가 이따가 다시 잘 전달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8주년 기념 팬미팅인 만큼 또 오랜만에 연습을 또 다시 해서 들고 온 무대가 있어요. 일어날까, 우리? 일어날까? 어때요? 좋아요? 엉덩이 아프죠? 계속 근데 다 일어나 봐봐. 자, 이거는 굉장히 신나고 굉장히 응원하기 좋은 노래니까 다 함께 좀 마지막 곡이니만큼 신나게 놀아보도록 하고요. 원수 엉덩이가 무겁네. 위에 있는 원수들 조심해야 돼요. 원수 응원법 기대할게요. 응원법 기대할게요. 인이어 뺐어요.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는 마지막 무대 남겨두고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차게 즐겨주세요, 여러분. 네! 지금까지 와이너 미니언 좋아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